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메디슨 울트라 사운드 케이스 8번째 시간 선생님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만든 초음파 현장 개인교수 DVD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처음 배우시는 분은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스캔법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다른 검사와 달리 이 검사자가 영상을 만들면서 진단하는 특이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스캔법이야말로 정확한 진단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스캔은 사실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한테 1대1 개인 교습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임상 초음파학회 순천향 초음파 강좌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배우십니다만은 막상 가보면 이 시간이 너무 짧아가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초음파 현존 연습을 하는 그 DVD를 만들었습니다. 이 DVD는 아주 자세하게 스캔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나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스캔법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잡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DVD는 많은 대학병원 또는 개인연에서 구입하셔가지고 그 좋은 교육용 자료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선생님은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로 문의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좌측 간엽에 발생한 그 HCC가 되겠습니다. 포탈베인의 그 추모 스롬보시스도 같이 동반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그 1995년 10월부터 피로감 체중 감소로 이제 그 병원에 내원했고 그 당시에 B형 간염 복인자로 진단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 위에 이제 그 내원 두 달 전부터 또 검사 두 달 전부터 복부 편만감 등으로 전신 쇠약 식욕 부진이 심해지고 체중 증가 호흡 곤란도 발생했습니다. 내원 시에는 항달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 복부상 심하부에 이 삼행지 크기에 단단하고 압통을 토소하는 종괴가 간 종괴가 있었습니다. 예, GOT가 220, GPT도 220으로 증가되었고 토탈 베르륨이 2.5mg%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알파 페토 프로테인은 5160 나노그램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자, 초음파상 보시겠습니다. 이 GB가 되고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라이트 리브에 이 굉장히 경계가 불분명하죠. 불분명하고 캡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종괴가 보이는데 종괴 내부는 고에코 부분, 제에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고 헤테로지나선 종괴상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GB1은 좀 두꺼워져 있고 내강의 스톤이라든지 이 그 뭐 종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괴의 위치는 아마도 레프트 로브의 미디얼 세그먼트가 주로 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환자를 이렇게 오블라이 스캔을 보니까 아사이티스가 있습니다. 이 복수가 있고 요거는 렁에 의한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입니다. 간에는 이렇게 간 서피스 노즐라리티가 아주 심합니다. 리버 시로시스죠. 안에 작은 노즐, 제코 결절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키드니고 여기 아사이티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모리스 복강강에 복수가 많이 저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모리슨 포치죠. 헤파토리나 리셰서 사이에 복수가 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포탈 베인이 되겠습니다. 오블라이크 스캔에 포탈 베인이 되고 포탈 베인의 안에는 간문맥이 확장돼 있죠. 자,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 요 간문맥 그러니까 포탈 하이퍼텐션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보면 하대정맥이 있고 렉트로브죠. 렉트로브의 종단상이죠. 여기에 심하부 종단상, 렉트로브 이쪽이 그 인피리얼 베나 카바죠. 그게 렉트로브의 배측에 이 튜블라 스트럭처가 보입니다. 요저 튜블라 토초산 스트럭처인데 요 칼라 도플할 때 보니까 여기 헬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죠. 렉터 게스트릭 베인이 딜라테이션. 포탈 베인에서 이 이소파고스로 향하는 토초산 베인입니다. 아마도 이소파지알 바릭스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 혈류는 그 도플러로 띄어 보니까 정맥 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웨이브로 보이는 정맥 파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CT를 찍어 봤습니다. CT를 찍어 보니까 CT상에서 리버는 그 이제 일레귤러 리버 아웃라인이 보이고 레프트 로브의 미디얼 세그멘트로 퓨어리 디마케이터 마진을 가지는 헤테로지니어스한 매스가 보이고 그리고 대량의 아사이티스와 이데마토스한 GB월도 보입니다. 그 GB월이 두꺼워진 것은 우리가 리버의 아사이티스 때문이죠. 스프레노메갈리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노메갈리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진단은 레프트 로브의 미디얼 세그멘트에 HCC, 리버 시로시스, 아사이티스, 스프레노메갈리가 있습니다. 체스트 피에는 보스 헤미다이프라금이 엘리베이터 돼 있죠. 능에는 인필트레이트 리전은 없고요. 여기 아사이티스가 있습니다. 아사이티스. 여기 이제 메스가 레프트 로브의 미디얼 세그멘트에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메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GB월이죠. GB월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레프트 로브의 미디얼 세그먼트에 생기는 매시브 타입 HC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이 정리에 대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HCC 중에 매시브 타입 HCC가 됩니다. 지난번 강의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HCC는 육안적으로 노줄라 타입, 매시브 타입, 디퓨저 타입가 있습니다. 노줄라 타입은 결절형이죠. 타입은 이렇게 결절이 있으면서 결절에는 캡슐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슐을 동반하고 작을 때는 작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액호로 보이고 크게 되면 결절이 큰 경우는 3cm 이상 된 경우에는 모자이크 패턴을 보입니다. 지난번에 보셨지만 고액호 부분, 고액호, 저액호 섞여 있는 이렇게 다양한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죠. 이게 이제 매시브 타입 HCC입니다. 오늘 보이는 것은 노줄라 타입이죠. 오늘 보이는 것은 매시브 타입 괴상형이죠. 괴상형은 이것은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종교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서브코스탈에 있는데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하죠. 불분명한 경계입니다. 경계를 가지는 종계죠. 종계의 내부는 대체적으로 이 불분명하니까 안에 내부가 막그 고액호, 저액호가 막 섞여 있습니다. 고액호 부분, 저액호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고 혼재된 형태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매시브 타입으로 보이느냐 하면 이 이제 종괴가 이 팽창성 발육이 아니고 침륜성 발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륜성 발육이죠. 침륜성 발육. 이거는 팽창, 노졸라 타입은 팽창성 발육입니다. 팽창성 발육. 이렇게 된 메커니즘은 이렇게 이제
결절이 여기서 HCC가 생겼습니다. HCC 포사이가 생기가 이것이 그 팽창 발육을 하지 않고 포탈비인을 침범하게 됩니다. 포탈비인으로 포탈비인 이게 포탈비인이죠. 포탈비인을 침범하게 됩니다. 포탈비인으로 들어가가 이렇게 간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 HCC가 자라면서 주위 조직을 침륜하게 되는 거죠. 침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 간세포 그 다음에 HCC가 막 혼재되어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순수하게 HCC지만 요런 것은 정상 간 조직하고 HCC하고 혼재된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는 고액코, 저액코가 헤테로지너스하게 섞여 있는 형태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환자는 리버 시로시스가 심하고 아사이트의 포탈 하이퍼텐션이 되거든요. 포탈 하이퍼텐션이 되면 포탈 베인이 이렇게 리버에 가는 포탈 베인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리버가 이렇게 있으면 리버로 이렇게 가는 포탈 베인이 이게 메인 포탈 베인이죠. 메인 포탈 베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뭐 13cm 이상 되면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다고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탈 베인이 늘어나다 나중에 아주 심해지면 포탈 베인이 또 반대로 클랩스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테랄 서큘레이션이 이 환자에는 보입니다. 심하고 종단상에서 보니까 레프트 로브죠. 레프트 로브가 보이고 여기에 이제 IVC가 보이죠. 여기가 이소파구스입니다. 이소파구스. 여기에 토초산 베슬이 이렇게 보이죠. 예. 이 토초산 베슬은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입니다.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 여기 LGV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입니다. 이 레프트 게스트는 포탈 베인에서 이소파고스로 향하는 콜라테랄 서큘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은 정상에서는 아주 가늘어가 잘 안 보이지만 이것이 이제 포탈 텐션에 대해서 콜라테랄 서큘레이션만 이 혈관이 확장된 혈관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베인이가 확인을 한 것은 도플러를 해가지고 헬류 파형이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보이죠. 이렇게 박동성으로 보이면 이거는 아트리알 웨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 콜라테랄 서큘레이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례는 레프트 리브의 미디알 세그먼트에서 관찰된 그 HCC 이런 거 매시브 타입의 HCC 그 다음에 이렇게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이 딜라테이션 되고 콜라테랄 서큘레이션을 동반했고 그 다음에 리버에 아사이티스 그 다음에 GV월이 두꺼워졌고 요거는 리버 시로시스 때문에 생기는 패턴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가 김일봉 초음파 Q&A 영상 카카오톡 회원 모집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시에 이제 의문이 나는 정례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가 저한테 010-453-2080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설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사이로이드 정례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면 제가 대답을 바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